정부가 구형 건설기계 엔진을 미세먼지 배출이 적은 친환경 엔진으로 교체해주고 있는데요. 그간 1,000억 원이 넘는 국비가 투입됐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엔진이 교체된 건설기계를 외면하고 있어 세금 낭비란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전남 광양시의 한 주차장. 낡은 지게차가 줄지어 섰습니다. 엔진룸을 열어보자 안에는 말끔한 새 엔진이 설치돼 있습니다. 정부 지원을 받아 엔진만 교체된 노후 지게차입니다. 정부는 지난 2013년부터 오래된 건설 장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친환경 엔진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입된 세금은 국비 1,400억 원. 지원 사업을 통해 엔진을 교체한 건설 기계는 전국적으로 14,000여 대에 달합니다. 친환경 엔진 한 대당 가격이 무려 1,600만 원. 노후 지게차 한 대 가격보다 두세 배 비쌉니다. 중고차 뭐 700만 원, 뭐 1,000만 원 이런 차에다가 천 몇백만 원짜리 엔진 이 제조사 배부르고 그다음에 엔진 교체 장착을 해주는 정비업소가 또 이득을 벗을 거고. 그런데 엔진을 교체한 지게차를 현장에서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구식 차체와 부품이 새 엔진의 성능과 맞지 않아 급하게 기어가 바뀌고 급발진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RPM에 따른 토크가 달라지는데 그걸 기존의 어떤 세팅된 값을 그냥 쓰다 보면 밸런스가 맞지 않고. 대규모 건설 현장에서는 대체로 연식 10년 이상의 건설기계 사용을 제한하고 있어 엔진만 교체했다고 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운행을 대고 그만 운행이 돼야지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지난 2013년부터 엔진 교체 사업에 들어간 예산만 1,400억 원. 하지만 환경부는 얼마나 미세먼지가 줄었는지 효과를 집계한 자료조차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뽑아놓은 자료는 없고요. 나름대로 한정된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는 겁니다. 정부는 올해도 이 사업에 400억 원을 추가로 투입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